안녕하세요. 저는 2016학년도 편입합격생 성윤정입니다.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승무원이었어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전문대 항공운항과를 진학하였어요. 근데 건강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취업을 다른 길로 하게 되었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일을 하면서 학력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그 꿈을 이루고자 편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각자 인정되는 학점이 다 달라서 그런 걸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루트로 계획 진도를 잘 설정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원 선생님이랑 많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한양대학교가 되게 좋았던 게 다른 학교랑 다르게 뭐 면접을 보지도 않고 전적 때 성적도 보지도 않고 딱 영어만 100%로 본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비중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건데 영어를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1월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아파도 학원에서 아프고 쓰러져도 학원에서 쓰러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월 때부터는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쳐서 토요일만은 나의 낮잠 시간을 만들자 해서 한 12시 정도에 학원에 가는 걸로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1월 달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6월 달 기준으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눴는데요. 전반기에는 이제 문법이나 어휘에 치중을 많이 해서 그쪽을 부분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반기는 아무래도 독해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랑 독해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항상 딱 기본만 충실하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1, 2월 달에는 문법이랑 어휘를 기본으로 시작했습니다. 3, 4, 5, 6월 달에도 뭐 학원의 딱 진도를 따라가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예습을 먼저 하지 않고 복습만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문법 같은 경우에 예습을 먼저 하게 되면은 자기의 막 잘못된 생각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생각을 고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위주로 했고 8월 달부터는 이제 독해 공부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출 문제만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김영학원 시스템 중에서 조교님이 다 한 분씩 계실 거예요. 그 시스템을 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과외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교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해석하시는 대로 문제 푸는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꼭 원하시는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공부 실력을 갖춘 후에는 그 지원하는 전략이 학부를 가르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보는 학교를 지원할 때는 약간 좀 낮은 과나 이제 경쟁률이 좀 낮은 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는 논리나 독해 부분을 많이 보는 학교는 소신 지원을 해서 제가 지금 8개의 학교를 합격했는데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 편입은 제게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